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SD 메모리 카드랑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요런 무선 SD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연동했었습니다. 요거 소개한 이후로 많은 여러분들이 야 요런 것도 있었구나, 너무 유용했다 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추후로 소개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막을 재생할 수 있게 다른 앱이랑 연동한다거나 그런 거 오늘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걸 연동했을 때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쓰기 한 다음에 컴퓨터로 옮겨서 열어보면은 자료가 날아간다, 그거 왜 그럴까라고 고민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런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고용량의 자료를 복사하려면은 EXFAT이라는 방식으로 저는 포맷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간혹 가다가 FAT32에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혹시 그건가 싶어서 FAT32로 다시 포맷해서 해보니까 잘 백업도 됩니다. 너무 다행인데, 근데 이 FAT32로 하게 되면은 4기가 넘는 파일은 못 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이런 시중의 제품이 제가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더 속도도 훨씬 빠르고 파일도 유연하게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워크플로우를 익혀놨다가 다른 비슷한 장비 쓰실 때도 활용해 보시라고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 시작하면서 요거를 켜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바로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생성됐기 때문에 이걸로 접속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다 했었죠. 지난번에 못했던 자료를 백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거 사진첩에서 바로 SD카드로 복사하는 거, 픽처스를 들어가서 폰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패드 사진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샌드 애니웨어 이 앨범에 있는 사진 30장 한꺼번에 SD카드로 복사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에디트 눌러서 요 앨범 선택해서 copy to device 하게 되면은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자, copy to device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무선으로 사진이 슝슝슝슝 SD카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복사가 끝났습니다. 그냥 일반 파일 복사하는 것처럼 쉽게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앱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SD카드로 옮길까?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큐멘트 앱 안에 있는 PDF 파일을 바로 SD카드로 복사하고 싶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점 누르셔갖고요 쉐어 누르시게 되면은 이 파일 관리 앱을, 하이디스크라는 이 전용 앱을 킬 수가 있죠. 여기다가 복사를 눌러주세요. 안내가 뜨면서 내부의 인박스라는 폴더에 이 파일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All Files 눌러서 이 기기 내부 폰에 있는 인박스에 가면은 이렇게 파일 제가 방금 복사한 거 들어와 있죠. 전에 시험했던 거랑 같이 이렇게 다시 일로 붙여서 파일이 들어와 있는데, 요걸 그냥 선택해서 copy to device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샌드박스 구조, 보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앱에서 복사한 형태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 파일이 들어와 있는지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꽂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볼게요. 이 My Documents라는 폴더 안에 이 방금 복사한 PDF 문서까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야! 다만 이 기기 자체의 네트워크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사양의 네트워크 성능을 가진 제품도 해외에는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구비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사진이나 이런 일반적인 자료 복사하는 수준 정도는 참고 기다릴만 하니까 남는 메모리 카드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를 다른 외부 앱과 연결하는,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선 SD카드 리더기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 여기 3선을 누르신 다음에 세팅스에 가보시면 어드밴스드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삼바랑 DMS라고 써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모바일 기기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바로 무선망을 통해서 서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SMB라고 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 요 삼바라고 써있는 거고, 이 DMS라는 거는 미디어 서버라는 걸 돌려서 파일을 재생시켜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는 삼바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 삼바 상태에서 유저 네임이라고 써있는 명이 있고 패스워드가 있고, 여기 눈을 눌러보면은 지금 기본 패스워드가 1234567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테이터스 ON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한 다음에 DONE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세이브 세팅하면서 서버 모드가 기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SMB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앱들은 바로 곧장 이거랑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N 플레이어를 켜서요, 요 네트워크 항목 가시면은 저는 여러가지 사실 서버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윈도우 PC랑도 바로 아이패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가지 서버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검색해보세요. 그럼 요렇게 방금 설정한 것처럼 이 에어디스크가 잡힙니다. 마치 외장 드라이브를 삽입한 것처럼 파일이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에어디스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용자 그리고 암호가 있죠. 요 사용자의 아까 써있던 그 에어디스크라는 아이디랑 암호의 그 숫자 기본 있었죠? 그걸 쓰면 됩니다. 자, 에어디스크 1234567 8. 요거는 이렇게 기본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그 앱 설정에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장하기 직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IP 주소 있죠? 이 IP 주소를 카피해 두세요. 자, 요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오, 바로 요 장치를 인식해서 에어디스크라고 나옵니다. 이걸 들어가 보면요, 내 컴퓨터에 SD카드 리더기를 꽂은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오, 여기서 그냥 영상 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N플레이어의 자막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재생해 볼게요. 여기서 바로 그냥 자막 제가 기기에 미리 넣어놓은 거 추가해 볼게요. 자, 눌러서 톱니바퀴 자막 눌러갖고 자막 추가 눌러서 제 기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걸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는 로컬에 넣어놨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자막 파일 딱 넣게 되면은 영문 자막 이렇게 나오죠. 제가 네이버에서 구입한 이 영화에다가 시중에 있는 영문 자막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상 파일이랑 자막 파일도 N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순히 영화를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음악 파일 그냥 받고 싶다 그럴 때 꾹 눌러서, 아까 그 앱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다운로드를 해도요, 기기 내부에 있는 폴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요거는 기기 내부에 이 N플레이어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뭐 재생한다거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N플레이어 자체는 파일 앱에도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파일 앱에 나의 아이패드 안에 N플레이어 가셔도요, 요 다운로드 안에 방금 받은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앱으로 바로 이동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도큐멘츠 같은 앱도 요 SMB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자, 이 도큐멘츠 앱을 키신 다음에 여기 인 더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네트워크 위치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Add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즈 SMB라고 써있는 부분 요걸 눌러주세요. 타이틀은 SD카드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URL이라고 써있는데 URL에 아까 복사했던 IP 주소를 붙여넣는 거예요. N플레이어는 자동으로 탐색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드레스를 카피해둔 겁니다. 자, 요걸로 자 붙여넣기 하고요. 자, 로그인에 요 아이디 아까 있었죠? 에어디스크 패스워드에 아까 그 비번 있었죠? 이렇게 써주고 세이브 하게 되면요, 어때요? 도큐멘트 안에도 요게 생겼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탐색기를 쓰듯이 이 안에서 요 파일을 탐색하고 복사해 넣는 게 가능합니다. 이야. 자, 요 문서 같은 것도 그냥 점점점 눌러서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은 다운이 슝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도큐멘트 내부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바로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도 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요 도큐멘트 안에 있는 이 G파일, 자, 요 G파일을 점점점 눌러서 업로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SD카드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SD카드 누르시고요, 업로드 요 폴더 누르고 업로드 누르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업로드 땡! 자, 요 SD카드 안에 방금 이 G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어때요? 네트워크를 조금만 아니까 정말 쉬워지고 편리해지죠. 루마퓨전에서도 이걸 연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러리 안에 외부 파일을 복사해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최신 버전의 루마퓨전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루마퓨전 프로젝트를 연 상태에서 이 소스를 불러오는 창이 있죠.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문으로 화살표가 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무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누르시고요. 여긴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 어드레스를 잡아주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아까처럼 탐색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mp3 이걸 받고 싶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문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디어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줍니다. 자 어때요? 보면은 불러오기 완료 안에 여기 이렇게 파일이 mp3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앱에서 그냥 복사하는 거랑 SMB 프로토콜 이용해서 복사하는 거랑 속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속도가 느리긴 느립니다. 1기가에 빨라도 5분은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워크플로우를 익혀두면 이것보다 더 나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구입하게 돼도 비슷하게 연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 장치도 간단하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자료를 백업해서 컴퓨터로 바로 복사하는 것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요 이 방식을 앞으로 한번 차용해 보시면 조금 더 색다르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